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.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 관저로 끌고 갔어요. 이른 아침부터 웬설 아닌가?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발하려고? 이 작업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? 그러면 그대들의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 아닌가? 우리에게 사형을 내릴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? 사형? 저자를 안으로 들이도록 하라. 안으로 들어와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어요.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? 당신의 말인가?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하는 말인가? 내가 유대인 줄로 아는가? 당신을 내게 넘겨준 자들은 유대인들과 그대와 같은 나라의 대사자들이네.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?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오.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다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요.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요. 아무튼 그대가 왕인가? 내가 왕이라고 빌라도 총독 그대가 말했소.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고 진리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소. 진리라.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말했어요.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. 거할자리에 죄인 하나를 풀어줄 수 있으니 이 유다인의 왕을 놓아주면 어떻겠는가? 그 자는 절대 안 됩니다. 바라빠를 놓아주시오. 사람들은 악을 쓰며 소리 질렀습니다. 바라빠? 그 자는 강도인데?